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천안함 피격 추모일과 제1연평해전 기념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의 임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 6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천안함 유가족 등이 참석해 46명 용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던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용인의 군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이날뿐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일에도 골프장에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모두 295차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송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나 송 후보자는 제1연평해전 기념일인 2012년 6월 15일에도 만포대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추모일에 골프를 즐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주 후반 송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 5부 요인 오찬에서 CCBB를 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